가을의 만나에서 나오는 주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으로 나오는 G 코드를 잡고 악보에 나와 있는 어떤 핑거링의 줄 스트링 번호와 루트에 해당되는 근음을 생각하시면서 연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예전에 일전에 배웠던 쓰리 핑거 주법을 약간 변형해서 이 노래를 한번 연주해 볼 텐데요. 천천히 이 손, 오른손을 주의하시면서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에 루트와 1번줄을 동시에 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4, 3 원래 3 핑거 주법을 이용한다면 다음이 이 루트를 쳐야 되지만 다른 코드 진행에서는 저희가 이 근음을 칠 테지만 나와있는 G 코드 4마디 패턴에서는 이 근음을 치지 않고 어떤 4번줄을 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1번줄 동시에 치신 다음에 4, 3 그 다음에 4, 2, 4, 3 이거를 네 박을 동시에 이렇게 연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한번 한마디 패턴을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엔 G 메이저 7을 잡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7 세 마디를 한번 조금 빠르게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메이저 7 코드를 잡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때는 두 번째와 네 번째에 해당되는 박자에도 이 루트가 다시 오시면 됩니다. 그래서 5번 줄과 2번 줄 동시에 치시고 4, 3, 5, 2, 4, 3 하고 이때는 애드 나인 폼에서 C로 갔다가 C 메이저 7으로 가는 어떤 한마디에 코드가 세 개인 어떤 변형이 됩니다. 한번 천천히 연주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개방현을 쳤을 때 C 애드나인 코드로 가서 그다음에 C 마이너 코드 동일한 주법으로 B 마이너 7 악보 두 번째에 해당되는 악보 보시면 D온이를 잡으시고 루트와 코드를 동시에 루트 치신 다음에 서스포 코드를 댔을 때 코드 루트 요 C 애드나인부터 두 마디 패턴을 천천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으로는 A마이너7 잡고 동일한 주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7 서스포에서 D7으로 가는데 이때는 줄이 근음이 내려왔기 때문에 제 손도 5, 2, 4, 3이 아니라 4번 줄 근음부터 4, 3, 2, 1로 내려와서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때는 3 핑거 주법을 사용하셔도 됩니다. 마지막에 D7 때는 이렇게 한번 핑거링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천천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1절, 2절을 연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는 코러스에 나오는 주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E-7을 잡고 천천히 두 박의 리듬을 연주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으로는 D on C 코드. 한마디를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서스포 코드 G온B 코드
리서스프에서 GMB 코드를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으로는 C 코드. 이때는 2번 줄을 치는 게 맞지만 멜로디상에서 미음이 탑노트에 있기 때문에 미음을 먼저 쳐서 연주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GMB 코드. Am7 그다음에 서스포 D 이런 식으로 한 박씩 루트와 코드를 튕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총 4마디를 연결지어서 연주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플러스 7번째와 8번째 마디 다른 코드 진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때는 A-7이 나오시고 그다음에 G-on-B 코드 그다음에 A-on 시작 코드를 잡으시고 그리고 D sus4 D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두 마디를 이어서 총 8마디 코드 진행을 연결지어서 연주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으로 주법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